없이.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보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항상 아, 나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 요 정도 티어되는 선수들이 이게 은근히 노게이트 더블렉서스를 많이 하는 게 예. 생각보다 상대 테란들이 치즈러쉬로 그 더블렉서스를 대처하는 법이 미숙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많이 하는 건데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아나 예. 선수의 그 전략이. 그러니까 살짝 와, 아나. 정말.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나 아나는 선수가 동시에 2킬을 했어요. 나 저도 돼. 빵니나와 보라. 나는 저도 돼. 동시에 2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 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토스팀은 4명의 그대로 라인업이 결정됐어요. 확정이 됐네요. 자, 김세훈 감독을 비롯한 네. 예하 4명의 선수 확정됐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에공, 알반맨, 보헤, 아나는 상금 100만 원을 향해서 준비를 하면 돼요, 이제. 네, 이제부터는 5인 체제로. 그리고 오늘 25만 원. 그죠? 그렇죠. 오늘 네. 배당되어 있는 25만 원을 향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사실 이제 보라 선수가 만약에 거기서 공격을 안 가고, 바로 네. 지금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좀 운영형의 경기로 끌고 간다면 또 결과가 어땠을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쉽게 막아낸 그림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나 대 시연은 9대 0. 아나 2키 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 아나 시연이 안 나오느냐, 선수의 예. 다음 상대는 아, 맞다, 맞다. 저그라기 이제 때문에 착각했네, 제가. 네 이슬 선수와 남덕선 선수 중에 잠시만요. 너무 궁금하셨어요. 지금 캐처님이 아나 선수의 1승을 너무나 오랜만에 진짜. 그렇죠. 진짜 아나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아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막 아예 못 나가거나 뭐 뭐 패를 하거나 응원 이런 나는 듯 상황이었기 하다가. 때문에 네 캐처님께서 아나 선수의 흥분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제가 뭐 평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예, 빵리나 그럼요. 선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제 다음 시즌에 또 나오시면 되니까 네. 수습 수습 수습. 예. 네. 예. 이제는 저그팀에서 저그팀에서 이슬이냐 남덕선이냐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그팀도 사실 이제 설설설 선수가 앞에 그러네. 보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네명뭐 확정. 똥순 이슬 세나 남덕선으로 확정이 된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예, 다시 네. 한번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그도 확정됐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뛸 목소리가 벌써부터 쉬냐 감격해서 네. 포스트 시즌에서 뛸 선수는 도봉순, 이슬, 세나, 남덕선 이네 명의 저그가 이제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향해서 달리면 되겠고 토스트 결정됐고 이제 테란이 야 추르비냐 시연이냐 시연이냐인데 아직 시연 선수가 지금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아직은 그러면 모른다. 네. 일단 더그아웃으로 가서 이슬이냐 남덕선이냐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결정되네요. 네, 굉장히 경기들이 뭔가 선수들이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들이 주요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냥 경기의 승패와 직결되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이슬이 나오네요. 네. 오늘 승리의 한 잔을 하냐 패배의 한 잔을 하느냐 네. 이슬 선수. 그 약간 지난주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슬 선수는 이겼으면 이겨서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네. 지면 져서 아쉬우니까 한 잔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최고 인정.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낭만에 대해서 좀 아는 뭐 가객 같은 뭐 뭐라 그래야 네. 되나 하여튼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아나 선수와 이슬 선수의 경기를 결정 지어졌고 이슬 선수의 현재 누적 성적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저그 원탑이 될수 있어요. 또봉순을 그렇죠. 제치고. 또봉순 선수가 3승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패가 6패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률이 지금 33.3%밖에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슬 선수는 여기서 1승 가져가면 네. 이제 뭐 승률 50% 이상을 찍을 수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의 이슬 선수의 1위 그렇죠. 쟁탈도 지켜볼 만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나는 나 할 거다 했다. 나 그래서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실피드에서 아나와 이슬이 맞붙습니다. 예, 네, 일반 그 종체에서도 그런 게 있죠.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보라는 나를 잡고 아나한테 죽이나? 아, 설설 선수 입장에서 축구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빵이나 같은 경우도 이왕 이길 거면 계속 이기지. 왜 아나한테 지냐? 자, 이제 뭐 사실 예. 이슬이냐 남덕선이냐 어떤 카드를 좀 먼저 꺼내느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혜훈 감독의 좀 머릿속에 이슬 선수 카드를 먼저 꺼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달인 선수라든지 이후에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상대전적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남북순 선수와 달인 선수의 상대전적이 8대 37. 물론 이제 많이 뒤지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남북순 선수가 달인 선수 상대로 굉장히 이 선수에 비하면 좋은 전적. 그리고 보혜 선수 상대로도 남덕선은 보혜와 6대6의 스코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슬은 일단 2대6 조금 많이 뒤지고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애공 선수와도 마찬가지네요. 9대18, 1대10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먼저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남덕선 카드를 좀 뒤쪽에 아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 포스트 시즌은 포스트 시즌이고 오늘의 이제 또 우승, 오늘의 최종 생존도 노려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결승 또 그러니까 주당 배정돼 있는 상금도 있습니다만은 네. 결승에 또 이제 가느냐 준결승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위, 3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너나와 그렇죠. 예. 되게 유리해져요. 그렇죠. 유리함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준우승 무조건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쌓을 수 있는 포인트를 최선을 다해서 쌓는 게 지금은 각 오늘 팀들 그렇죠. 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판짜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네.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뭐 누구 선수로 이 맵에서 누구 지명 이렇게 되면은 뭐 빠르지니까. 그렇죠. 뭔가 상대가 나는 이 선수랑 할 것 같아서 이런 빌드 이 선수 상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지목을 받지 못하면 되려 자기가 준비한 빌드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가능성은 있네요. 지금 각 종족별로 저그 네. 토스가 결정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나가 당일 날 아퍼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생겼어. 아니, 아픈 건 좀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약속이 뭐, 생겼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어. 네, 뭐 가족 뭐, 모임이 생겨서 그치. 네, 갑자기 뭔가 뭐,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비행기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기. 네. 네. 그거는 이제 추름이 아니야 추름이 아니지. 빵리나 선수에게는 그렇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번 그렇죠. 만약에 위에 뭐 애공 알밤맨 보에 그러니까 아나 선수뿐만 아니라 애공 알밤맨 보에 어떤 선수든지 뭔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포스트 시즌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럼. 이제 5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네.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연말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연말인데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연말이어도 상금이 주당 100만 원인데. 예. 아이고. 예. 들었어요. 자, 저분이 두기 나니. 귀엽게 깡총깡총 뛰어서 아, 그 비벼보겠다. 네. 비비고 있는 아나 선수. 아나 선수는 선게이트 플레이를 어쨌든 예. 좀 유연하게 좀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그 빈틈을 굉장히 이슬 선수가 잘 파고 들었어요. 그렇죠. 안에 한 쌍의 저글링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도 일단 경험수가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논 공사하고 하고 있는 일단 빈틈을 좀 막아보고 있는 아나 선수. 네. 프로브까지 동원을 해서 막고 있고 이슬 선수 양쪽에서 빈틈 만들어내겠다는 네. 플레이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쪽에서 노크 저쪽에서 노크 근데 아나 선수도 대처를 꽤나 잘 해주고 있는 모습 예. 왜 이슬 선수 본진 안쪽 저글링 한기가 낙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취했어요 친구야 저기서 네? 아직 저기가 안 끝났는데 자 일단 본진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 네. 이슬 선수 저글링 한 쌍 오 프로브가 용감합니다 예. 자, 체력 3까지 올려놓은 네. 상태. 자, 그러면서 예, 아까 구석에 숨어있던 저글링 한 마리는 여전히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슬 선수. 일단은 이슬 선수가 저글링으로 멀티태스킹 뭔가 멀카를 계속 걸고 있는데 네. 아나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이슬 선수를 상대하는 대처가 잘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 전적이 이슬 선수가 3대0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뭐 양 선수의 경기 경험 자체가 그렇게 네. 막 많은 대전 수가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잘해졌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하면서 이게 진짜 승리가 좋은 약이 되거든요. 승리도 이겨보면은? 좋은 약이고 거기다 네. 그것도 있어요. 약간 앞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장이 됐겠죠. 네. 나 여기서 1승 못하면 포스트 시즌 못 가는 데인데 지금은 어찌 보면 되려 마음이 편해요. 일단 네. 잃을 걸 잃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아 여기 뒤에 애공 보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나머지는 뭐 충분히 보혜 애공이 알아서 해주겠지에 좀 편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떳떳하죠 지금 아주. 근데 지금 사질럿이 왔는데 야 사질럿이 왔네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네 저글링이 오라? 사질럿을 오라? 아예 오라 놓쳤어 놓쳤습니다. 대피합니다. 따라붙기 시작했고요. 일부 나눠서 자 아나 너무 많이 찍었는데요. 뭐죠? 지금 사저글링이 사질럿 오질럿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일찍 술 먹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슬 본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전담 마크 시켜놓고 난리 났는데요? 본진 안쪽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아 오버로드가 막혀서 공격이 안 나왔어요. 네. 사실 이희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막을 생각이라면 도블링 반칙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본진 안쪽으로 질러 들어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성큰을 짓는다든지 뭐 트리플 멀티 준비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 일단 저글링만 가지고 한번 디펜스 자 얼마만큼 드론을 찍어주느냐 일단은 저번에 상당히 많이 뽑아서 이희슬 선수 드론이 별로 자 지금 저 그리고 질이 또 올라왔다. 이거 저글링으로 네, 일단 커튼? 잘 막아주고 위치 잡는 거 보세요. 이야. 저 인피가 많이 빠져있던 터라 예.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요 지금 본진 한쪽에 난동을 부리고 있는 한 쌍의 질러 못하고 저글링이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바깥 질러서 상대에 좀 있습니다. 10시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이 있긴 한데 네. 저글링을 상당히 많이 뽑았거든요. 자 현재 인구수는 동일한 상황. 예 그렇죠. 태클을 네. 또 토스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희슬 선수도 만약에 진짜 막 질럿을 잡기 위해서 뭔가 확 예. 다수의 저글링을 한 타이밍 찍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뭐 진짜 저글링으로 한번 압박을 갔어도 지금 보시면 워낙에 질럿이 초반부터 많이 나와서 지금 입구 쪽이 심시티로 막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닌 상황이고 아나 선수가 저글링 내려오는 부분에 시야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한번 좀 무섭게 그냥 저글링으로 진짜 게임 끝낼 정도로 한번 덮쳐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그리고 가스를 원 가스인데 한동안 지금 가스 채취가 중단돼가지고 그렇죠. 히드라덴에 올라가도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요. 예, 예, 예. 이거 저글링으로 한번 지금 뚫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이 저글링 좀 때로 보려는데 네. 자 이거 일단 질럿과 홀드를 안 해놓고 그렇죠. 있어서 이거거든요. 아나 대려 아나 선수가 한번 봤다 질럿으로 휘둘렀는데 그 위에 자신의 입구 단속을 못하면서 예. 게임이 오늘은 진짜 게임이 주인이 확확 바뀝니다. 그렇죠. 자 코드 뽑습니다. 지금 거기다 코드 뽑히죠. 질럿 한 개 더 나오지만 저글링 모았어요. 아 이거 한 바퀴 다 했네. 네. 자 이희슬 선수는 일단은 따뜻한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네. 이게 한 경기 더. 그렇죠. 안에 뭐 게이트웨이가 더 있긴 한데 안에 캐럿도 있네요. 3게이트까지 지금 지어져 있는데 일단 앞마당이 날아가는 피해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희슬 선수 무리해서 뭐 저글링으로 진짜 게임 끝내보다 어쨌든 히들스탱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쵸? 일단 앞마당을 먼저 파괴를 시키고 네.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히드라로 게임을 마무리짓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아나 선수도 여기서 지금 뭔가 앞마당을 지키기 위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프로브 내주고 질럿 내주고 이거 자체가 이희슬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 본진 안쪽에 어쨌든 뭐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체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 거면 확실하게 좀 포기를 하고 이후에 조금 뒤를 보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은데 테크 같은 거 좀 올려가지고 네. 막 다크 같은 거 막 근데 너무 지금 질럿을 좀 아쉽게 프로파 질럿을 또 그러니까. 내준 구도가 됐네요. 전 약간 아나 선수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 게 응? 이희슬 왜 이렇게 허술해졌지? 막 이런 느낌 네.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일단은 저글링의 히드라까지 왔어요. 자, 원캐논과 4질럿 네. 게이트 숫자가 게이트까지 올라가 있고 예, 일단은 예. 뭐 질럿 바로까지 완성이 되면서 타이밍 지금 경투를 생각이 있지만 저글링에 지금 히드라리스트가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럿이랑 싸우라고 조금도 안 되어 있는 질럿이고요. 예.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 그리고 오버로드까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바퀴를 뽑아도 큰 활용도는 없을 것 같으므로 네. 이제 판단이 됩니다. 템플러카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이오닉 스톱은 네. 저글링이 뒤쪽에서 놀고 있어도 히드라만 가지고도 질럿이 상대될 정도의 규모의 병력들이 이제는 내려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온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이희슬 선수의 본진과 아무리 내가 질럿을 놓쳤다지만 내 본진에 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려? 네. 라는 느낌의 정말 저글링 한번 몰아치는 나 이번 시즌 확실한 네. 여자야. 그렇죠. 태풍 저글링 예. 이희슬 네. 자 안전하게 캐논까지 깨고 뭐 프로브로 비벼서 뭐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하지만 히트라만 좀 좋거든요. 프로브가 맞아요. 때리든 말든 그렇죠. 뒤쪽으로 예. 빠지면서 질럿만 예정해주는 지지 오늘 멀티킬이 안 나옵니다. 네.